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그림은 다양한 선, 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 중에서 색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그래픽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색채 연구가 먼셀이란 분이 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표가 바로 먼셀의 칼라트리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채도, 명도, 색조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프가 보이는데 채도는 색의 순수하고 탁한 정도, 명도는 색채의 밝고 어두운 정도, 색조는 쉽게 말해서 다양한 색들을 뜻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무채색을 만들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바로 보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색은 반대되는 색을 의미하죠. 무채색을 만들려면 보색을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 노란색의 보색인 파랑, 녹색의 보색인 빨강 등을 섞어서 무채색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직접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의 보색인 청록, 노랑의 보색인 남색, 보라의 보색인 녹색, 파랑의 보색인 귤색. 이렇게 직접 색을 섞어서 만들어 보면 감이 금방 올 겁니다. 무채색은 그림의 전반적인 느낌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한 색들 말고 여러분만의 무채색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